네, 곽영훈 부장님께서 오늘의 뜨거운 테마주로 미래의 생명 자원을 꼽아 오셨습니다. 아, 외식 물가 지수, 저희가 앞서서 뭐 인플레이션 이야기했는데 먹는 밥값 물상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섹터 상황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좀 낙폭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서도 사료 관련주, 사료 섹터가 굉장히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뽑아 오신 거겠죠? 네. 아, 사실은 네. 오늘 미래 생명 자원을 갖고 온 이유는 네. 지난번에 우리 본 코너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약간 AS 차원, 리뷰 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보고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좀 보시면은 미래 생명 자원은 제가 지난번에 요 자리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어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설마 이렇게 급등할 때 사시는 건 아니시죠?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미래 생명 자원의 주가가 긍정적이었던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요, 세계 밀 수출을 그 포지션이 29%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곡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조정받고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된 이유는 요번에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요번에 조금 다른 개념은 에그플레이션입니다. 에그플레이션.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물가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농식품 물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그러니까 농산물이죠. 농식품 물가가 올라줌으로 인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거든요. 그게 바로 기후와 관련된 에그플레이션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의 상승을 이끌었다. 과거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고 그로 인한 식량 문제. 이번에는 기후에 따른 에그플레이션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래 생명자원은 좀 주가 올라주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사료 관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팜스토리라든가 현대사료라든가 기타 종목들이 있는데 테마성 개념으로서는 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테마 종목을 거래할 때는 최소한의 펀디멘탈이 확보된 종목을 거래하시는 게 좋다. 예를 들면 팜스토리, 미래 생명자원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미래 생명자원을 지난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 들어왔으니까 좀 흐름을 보시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하셔야 되죠?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추세 대응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과거에 그 소개를 해드렸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한가 부근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 흐름 나왔을 때 좀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매도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조금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 팜스토리는 좀 어떻게 보세요? 팜스토리 한번 네. 볼까요? 예. 네. 팜스토리는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회사죠, 그죠? 그쵸, 네. 그래서 뭐 내용적인 면을 말씀드릴 수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스토리상으로 자 보여지는데요. 지금 차트를 좀 열어놨습니다. 열어놨는데 자 잘 보세요. 오늘이 굉장히 팜스토리 매매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나가요라는 느낌을 줘요. 네. 여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네. 여기 거리량이 증가가 됐죠. 하단에 보세요. 외국인도 들어와주고 있죠. 괜찮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사야 됩니까? 아니죠. 내일과 모레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시고요.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손절라인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태에서 주가가 상방향으로 에너지가 응축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팜스토리 접근도 가능하다. 대신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덜렁 많이 사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떤 세력의 흐름이라든가 느낌 이런 걸 좀 잡으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